1번,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간단히 하면. 자, 동그라미끼리 더하면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럼 플러스 2X제곱. 2X 플러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가 돼서 정답은 3번이겠죠. 자, 2번 다음의 값은 자, 분모에 이렇게 i 호수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에 실수할 해줘야겠죠. 그래서 분모에 1-i의 켤레인 1 플러스 i를 곱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면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분모가 2가 되면 약분이 되면서 1 플러스 1 플러스 i. 그러면 2 플러스 i가 됩니다. 3번 4c의 값은 자, 콤비네이션 조합을 계산하는 거죠. 자, 4c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 4, 3, 12 나누기 2는 6이 됩니다. 자, 그림에 fx를 보고 자, f 역함수사, 요 지수에 마이너스 써 있는 거는 이 함수의 역함수죠. 역함수사. 역함수사라는 거는 4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4가 나오는 값, 4가 되게끔 하는 값은 2죠. x에 대한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1을 x-2로 나눈 나머지,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 2의 세제곱 8 더하기 4a 더하기 12가 나머지 2a-8이 돼야 됩니다. 이항해 보면 2a는 20, 20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28,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14가 되죠. 자, 원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 이동. 1만큼 평 이동하게 되면 y 뒤에 9를 바꿔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X축에 대칭하면 Y 보호 바뀌죠. 이 원이 0,1을 지나갈 때, 자, 0을 대입하면 25, A를 대입하면 10-A의 제곱이 25. 25, 25.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야죠. 0이 되도록 하는 A 값은 10이 돼야 됩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첫 번째 식은 1을 이항하면 2x가 2보다 작게 되고 x가 이제 1보다 작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해 보면 x-5, x 플러스 3. 그 마이너스 3과 x가 5 사이가 되죠. 자, 수식선에 나타내 보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가 되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총 4개가 되겠죠. 함수,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2,4를 지나고는 대입하는데 한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4,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은 x는 a이고 y는 지금 0이죠. 그래서 a가 4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x-4분의 b가 되고 이 그래프가 2,4를 지나가기 때문에 대입해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a 빼기 b, a는 4였고 b는 마이너스 8이었죠. 빼주면 12가 됩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자, 교점은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은 연립하면 됩니다. 자, 직선, 얘랑 평행하다.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2x로 이용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2고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줘야겠죠. 여기 플러스 3y이고 마이너스 3y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3x, y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2는 0, 따라서 x는 4가 되고 x가 4면 4, 5, 6,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교점은 4,-2가 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 x 지나는 점 4,-2,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플러스 6이 되고 이때 x절편, x절편은 y가 0일 때, y가 0일 때의 이 x값은 3이죠. x절편은 3,0.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호근을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값은 3차 방정식을 잘 보면 1을 대입하면 0이 딱 되죠. 그래서 1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2x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돼야죠. 이때 x는 1이 실근이고 이 뒤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옵니다. 판별식에 넣어보면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죠. 그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고 그 허근을 a 플러스 bi라고 한다 했으니까 근의 공식에 넣습니다. 짝수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1이죠. 이게 i가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 a, 절대값 b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됩니다. 전체 집합 1, 2, 4, 8, 16, 32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이 2와 8이다.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과 합집합 b. b랑 합치면 1, 2, 8, 16. 2와 8은 원래 b 안에 있었으니까 1과 16이 여기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b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전 바깥쪽에 있거나.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이 부분이 이렇게 1, 2, 8, 16이면 1, 2, 8, 16이면 4와 32는 요 A 안에 있어야죠. 반드시. 그래서 물어본 거는 A죠. B는 모르니까 물어본 건 A고 A 원소의 총합은 2, 4, 8, 31을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10, 14 더하면 46.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 역함수가 존재. 이 같은 말이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만약에 직선이었으면은 이렇게 직선, 이 직선에 이렇게 가로줄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항상. 항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차 함수였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1보다 작을 때의 직선과 1보다 클 때의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기울기가 1보다 작을 때 만약 기울기가 양수였으면은 1보다 클 때도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죠. 또 1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음수였으면은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기울기가 왼쪽에서는 음수였다가 다시 오른쪽에 양수로 바뀌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 양수고 음수일 때 음수인 거는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인 a 플러스 7과 마이너스 a 플러스 5를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죠. 이렇게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되고 또 1을 대입했을 때 둘이 같아야 됩니다. 직선이 이렇게 오다가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지. 둘이 안 만나면은 올라오다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면 이만큼 B죠. 이렇게 B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자, 1을 대입해 보면 A 플러스 6 이 값과 밑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 2A 더하기 1과 더하면 A 플러스 6 똑같죠? 여기는 똑같으니까 됐고 아까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얘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최고 차항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곱해야죠. 마이너스를 곱해서 0보다 작다로 바꿔주면 A는 마이너스 7과 5 사이가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해서 4까지 되겠죠. 그럼 정수의 개수는 총 11개가 됩니다. 13번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선분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양수 r의 값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 b 이 길이가 2루트 2 자, 그럼 이 선분의 a, b는 원 입장에서는 현이죠. 현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현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2등분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이겠죠. 자, 원의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r이고 직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원의 중심은 2,3이었고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x-y 플러스 5는 0 루트 2분의 절대값 2, 3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루트 2분의 더해주면 4가 됩니다. 약분해버리면 2루트 2가 되고 이 길이가 지금 2루트 2죠. 이 길이는 절반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됩니다. 2 루트 2의 제곱 8 더하기 그럼 r제곱이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r은 루트 10이 돼야겠죠. 그림과 같이 k가 1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점 a는 k, 0 그럼 이게 x는 k인 거죠. 그럼 x좌표가 k니까 b는 k를 대입해서 k, 루트 k가 되고 c는 k를 대입해서 k, 루트 k제곱 k, k가 되죠. 이때 삼각형 OBC, OBC
이 삼각형 넓이가 OAB. OAB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다. 높이가 같기 때문에 요 AB의 길이의 두 배가 BC가 되는 거죠. 다시 이 AC는 AB의 세 배가 됩니다. 여기가 1대2니까. 그래서 Y좌표인 루트 K, 루트 K의 세 배를 하면 K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루트 K는 K. 제곱하면 9K는 K제곱. K로 약분하면 K는 9가 되죠. K는 9가 됐기 때문에 이 좌표가 9,9. 여기는 9,3. 이때 OBC 넓이. 이 OBC 넓이는 높이가 9, 밑변은 6이죠. 6. 그래서 9, 6에 54, 2로 나누면 27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은 복수 z라고 아무 조건이 없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복수 z는 a 플러스 b하로 나야죠. 조건 가에 의해서 z바 그럼 a 마이너스 bi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고 마이너스 bi는 똑같으니까 a와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는데 부호가 다른데 이 값이 같으려면 a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복수 z는 그냥 bi가 됩니다. 순허수 bi. 다시 조건 나에 대입하면 z제곱, 제곱하면 b제곱,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z의 bi. 이렇게 되죠. 근데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좌변도 0이 돼야 되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이 0이 돼야죠. 자,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더하면 실수 부분이 되니까 더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 실수 부분은 K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좀 이따 하고 이 허수 부분이 얘가 0이든지 아니면 이제 B가 0이 돼야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됐을 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이 됐을 때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고 K가 4든지 아니면 K가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럼 K가 4면 0이 되고 여기다 4를 대입해보면 16 더하기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됩니다. 16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되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면은 0이 되겠죠. K가 4일 때 성립하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되는데 더해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제곱 0이 될 수가 없죠. 그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1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b가 0일 때 b가 0이면 이 뒷부분은 0이 되고 이제 b가 0이면 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죠. 인수분해 해보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되고 K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면 0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K 값은 4 마이너스 4 2가 되고 전부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되죠. 16번 그림과 같이 BC가 루트 10 XY인 삼각형에 대해서 이 안에 딱 들어맞는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 한 边의 길이가 7분의 2 루트 10 여기도 7분의 2 루트 10
이때 다음의 값은? 자, 이 그림에서 이렇게 길이 주어지고 x, y 찾는 거. 이 문제 제 유튜브에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그 문제랑 완전 똑같습니다.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죠. 그때는 세변의 길이를 주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이번엔 사각형의 길이를 주고 넓이를 준 거죠. 넓이를 주고 x, y 찾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닮음을 이용해서 풀 거고 이 큰 직각 삼각형에서 왼쪽 각이 점이면 여기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점과 x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직각이기 때문에 이쪽 각이 점이 되고 다시 이쪽 각이 x가 되겠죠. 이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다시 이 각이 점이 되고 이 각은 또 x가 되겠죠. 여기 직각이고 그래서 가장 큰 직각 삼각형을 꺼내서 그려보는데 직각이 오른쪽 아래 오도록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 삼각형과 이 PBQ 삼각형은 닮았죠? 닮았는데 우리가 지금 BQ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Q의 길이를 이제 닮음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바로 직관적으로 여기가 Y고 여기 X죠? 그 Y가 X가 되려면 이 식에 Y분의 X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 7분의 루트 10인데 여기에 Y분의 X를 곱하면 이 BQ가 되는 거죠. 곱해보면 7y 분의 2x 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sr 여기가 7분의 2 루트 10이고 sr이 점이 찍혀 있는 긴 변이기 때문에 이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다시 rc로 가려면은 뭘 곱해야 되냐면 x에서 y가 되기 위해서는 x분의 y를 곱해야죠. x분의 y를 곱하면 y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x분의 y를 곱하면 7x분의 2y 루트 10이 되는 거죠. rc가. 물론 닮음에 관한 식을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닮은 식도 뭐 별 차이가 없겠죠. x 대 7분의 2 루트 10은 y 대 rc. y 대 rc. 곱하고 다시 x로 나누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 다시 BC 전체 길이가 루트 10이었기 때문에 7y분의 2x 루트 10 여기 더하기 7분의 2 루트 10 더하기 7x분의 2y 루트 10은 루트 10이 되죠. 자, 루트 10을 소거하고 7분의 2를 이항하면 7분의 5가 되죠. 그 다음 분모가 7y, 7x, 7. 7xy를 한 번에 곱합니다. 7xy를 곱해버리면 약분되고 x만 남겠죠. 분제 곱해지니까 2x제곱. 7xy를 곱하면 7x 약분되고 y. y는 2y제곱. 7xy 곱하면은 5xy가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분의 5 xy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이 처음에 직각 삼각형이었습니다. 자,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 그럼 xy는 4가 돼야죠. 자, 물어본 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곱셈 공식이죠.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에서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를 해야죠. 그럼 x 마이너스 y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여긴 10이고 여긴 4니까 마이너스 8이 돼서 x 마이너스 y 제곱은 2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x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x가 크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는 양수겠죠.
x-y는 양수, 루트 2. 대입해 보면 루트 2의 세제곱 더하기 3, xy, xy는 4였고 x 빼기 y는 루트 2. 자, 루트 2를 3번 곱하면 2 루트 2, 12 루트 2 더하면 14 루트 2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두 양수 AK에 대해서 함수 FX는 X분의 K,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두 점이 A,FA와 A+2,FA+2일 때 K의 값은 직선 PQ의 길이는 -2이다. 자,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 위에 두 점이 A와 A+2인데 A와 A+2면 이 두 점의 기울기가 -1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점이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는 서로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 점이 a, fa가 되고 이 점이 a 플러스 2, f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두 점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면은 x와 y가 자리 바뀌죠. 그래서 fa, a가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2가 fa랑 같고 이 점이 a, a 더하기 2가 되고 fa 더하기 2는 a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은 a 더하기 2, a가 되죠. 조건 나, 이 두 점 pq를 P와 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자, P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하면은 X좌표, Y좌표의 부가 모두 바뀌죠. 바뀌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Q도 원점 대칭하면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부가 바뀝니다. 부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이 두 점도 X좌표, Y좌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얘네 둘도 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점이 되고 대칭이기 때문에 수직입니다. 이때 요 PQRS가 직사각형이 되고, 요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사각형이 되고 직사각형 넓이는 8루트 5다.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부터, 가로는 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2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에서 얘를 빼면 2a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가로죠. 곱하기 세로, 세로는 pq, pq 사이의 거리. a 플러스 2에서 a를 빼면 2 제곱함 4, a 플러스 2에서 a를 빼면 2 제곱함 4, 이게 8루트 5. 루트 8, 2루트 2죠. 2 루트 2가 되고 8루트 5. 앞에 루트는 2a 더하기 2의 제곱, 2a 더하기 2의 제곱. 똑같은 게 두 개니까 루트 2, 2a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루트 2가 되고 2a 플러스 2는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나오죠. 이렇게 곱하기 2루트 2. 이게 8루트 5. 루트 2 곱하기 2루트 2. 4가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2a 더하기 2는 2루트 5. 2로 약분하면 a 더하기 1은 루트 5, a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때 물어본 거는 k. k는 y는 x분의 k죠. 그래서 k는 xy입니다. k는 xy. xy니까 a와 a 플러스 2를 곱하면 되죠. a 플러스 2와 a. 그래서 a 곱하기 a 플러스 2, a 곱하기 a 플러스 2, 이 값이 k. a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었고 2를 더하면 루트 5 플러스 1이 되면서 합차 공식 5 마이너스 1. 따라서 k는 4가 돼야죠.
18번 그림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 의자에 모두 앉는 경우의 수는? 자,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2학년은 여기 앉아야 되죠. 여기 앉아야 되기 때문에 2학년이 이렇게 앉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앉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2학년이 여기 앉는 경우. 그럼 2학년 2명이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 그 다음 1학년이 이렇게 앉고 3학년이 이렇게 앉으면 안 되죠. 1학년 1명과 3학년 1명이 여기 이렇게 앉아야죠. 그래야지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년, 3학년 3학년 이렇게 앉던지 아니면 3학년 3학년, 1학년 1학년 이렇게 앉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고 이쪽에 자리를 1학년과 3학년이 바꿔 앉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그다음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 다 곱하면 32가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2학년이 여기 앉는 거. 자, 2학년이 이제 여기 앉으면 1학년과 3학년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1, 1, 3, 3 이렇게 앉던지 아니면 3, 3, 1, 1 이렇게 앉아야죠. 처음부터 2학년이 자리 바꿔 앉는 거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1학년이 자리 바꿔 앉는 거두 가지. 3학년이 자리 바꿔 앉는 거두 가지. 총 16가지가 되죠. 이제 마지막 2학년이 여기 앉는 거. 2학년이 여기 앉으면 1학년, 3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1학년, 3, 3. 3학년, 3학년, 1, 1. 이렇게 딱 앉아야죠. 그럼 처음부터 2학년이 자리 바꿔 앉는 거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시 1학년이 자리 바꿔 앉는 거, 3학년이 자리 바꿔 앉는 거. 그래서 16가지가 있고, 32, 64. 총 64가지가 있겠죠. 19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는 0,6. 비는 9,0에 대해서 이 성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내분은 0,6과 9,0을 2대 1로 내분. 3분의 2구 18 빼기 0. 다시 3분의 0, 6. 약분하면 6,2가 되죠. 그 6,2이기 때문에 이쯤에 있겠죠. 6,2. 이 원과 직선 AB가 점 P에서만 만날 때, P에서만 만날 때, 원이 여기서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는 얘기는 접 뺐다는 거죠. 원이 한 점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 위에서 접하는지 아래쪽에 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어디서 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편한 쪽에 그려주면 되겠죠. 아래쪽보다는 이제 1, 4분면 쪽이 편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이 직선과 원이 접했을 경우에 원의 중심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죠. 원의 모든 접선은 원의 중심과 항상 수직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6,2라는 점이 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접점이 되기 때문에 6,2를 대입해도 되죠. 원 위의 점이니까. 그럼 대입을 해보면 36, 4,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b는 0. 이항해보면 12a 더하기 4b는 40이 되고, 4를 나눠주면 3a 더하기 b는 1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은 지금 a, b죠. a, b인데, 이 a, b와 이 접점 사이의 기울기는 ab와 수직이 돼야죠. 이때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럼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빼기 6분의 B 빼기 2는 2분의 3이 돼야죠.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 2B-4는 3A-18이 되고 3A 이항하면 마이너스 2B 이항하면 14가 되죠. 3A-2B는 14. 자, 둘이 연립해보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겠죠. 빼면 3A가 없어지니까 그럼 빼보면 3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3A는 2항에서 플러스 3분의 4. 그럼 3분의 34가 되고 A는 9분의 34가 되죠. 이 AB를 더해보면 통분해서 9분의 34. 3을 곱해서 9분의 12. 9분의 22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 집합 X에서 X의 함수가 있는데, 조건가,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F, F1은 5보다 작거나 같다. 2, F, F2는 5보다 작거나 같다. 3, F, F3도 5보다 작거나 같다. 4, F, F4도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치역이 1, 2, 4이기 때문에 3은 빠지고 1, 2, 4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찾는 건데, 자, F1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또 F가 나와서 그 함수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 2, 4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죠. 아무거나 와도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FE, FE도 모르지만 이때 요 값이 1 또는 2만 돼야죠. 1 또는 2. 왜냐면 4가 되면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니까. 3도 마찬가지. 요 값이 1 또는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5보다 작거나 같겠죠. 마지막 4는 요거는 이제 1이 딱 돼야죠. 2가 되면 6이 되기 때문에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F 합성 F4는 1이 돼야죠. 그래서 기억이 맞죠. 자, 그러면 F 합성 F4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먼저 찾아보면, 자, 4가 4로 가면 안 되죠. 만약에 4로 가면 F4는 4, 다시 F4는 4, 4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F4는 2, 그러면 F4가 2로 갔으면은 F2는 무조건 1로 가야죠. 그래야지만 F4는 2, F2는 1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또는 F4가 1, 다시 F1은 1이 돼야죠. 이렇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의 경우에는 1과 3이 4를 하나 골라주고,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중에 중복해서 골라도 되는 거죠.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 여기는 2와 3이 그냥 2와 4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 첫 번째 경우 생각해 보고, 안 되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F3, F3은 4, F4는 1. 그래서 3 더하기 1은 5보다 작은 거 맞죠. 성립하고, F2는 2, F2는 2, F2는 2, F2는 2. 더하면 4,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지 만족하는 경우죠. 근데 2와 3이 바뀌어서 2와 3이 함수값이 바뀐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F3, 자, F3, F3이 2, F2는 4. 여기 4가 돼버리기 때문에 3 더하기 4는 7.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구했고, 나 위에 걸 생각해 보면 치역이 1, 2, 4이기 때문에 3과 1 중에 하나가
4를 꼭 골라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중복해서 고르면 되죠. 그래서 F3이 4인 경우와 F2이 4인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자, F3이 4인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 F3이 4면 F3이 4, F4는 2, 그 3 더하기 2는 5가 되는 거 맞습니다. 성립하죠. 근데 1이 4가 됐다면, 1이 4가 됐다면 F2는 1, F2는 1, F1은 4. 이게 4가 나오기 때문에 2 더하기 4는 5보다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1은 4가 될 수가 없고 3이 4가 돼야 됩니다. 1은 4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로 가는 거랑 2로 가는 거를 각각을 생각해 봐야죠. 자, 그래서 1로 가는 거 생각해 보고 2로 가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3부터 F3은 4, F4는 2. 2 나오는 거 맞죠? 다시 F2는 1, F1은 1. 1 나오는 거 맞죠? 다음 F1은 1, F1은 1. 1. 그래서 맞습니다. 성립하죠. 자, 이 경우에는 F3이 4, F3이 4, F4는 2. 그래서 2 나오는 거 맞죠? F2는 1, F1은 2. 2 나오는 거 맞죠? F1은 2, F2는 1. 1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도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총 3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 디귿에 4개가 나온다는 틀렸고 3개가 나옵니다. F3은 4냐? F3은 4, F3은 4, F3은 4. 아까 F1이 4가 되면 안 됐기 때문에 F3은 반드시 4가 돼야죠.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1과 L2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A라고 하자. L1과 원의 접점을 P로 하고 또 다른 접점을 Q로 하고 PQ가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알려고 할 때 PQ와 QR의 길이 같다. PQ와 QR의 길이 같다. 그 다음에 OPQ. OPQ 넓이는 24다. 자, 근데 Y는 MX. MX. Y는 M분의 1X. 이렇게 기울기가 역수가 되면 이 두 직선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관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이 이 직선과 접하고 이 직선과도 접했죠. 접했기 때문에 이 접점 Q에 대해서 수직이 되고 접점 P에 대해서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OP와 OQ는 길이가 같죠. 이 직간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P와 Q는 서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점입니다. 그러면 PQ와 QR의 길이 같다는 얘기는 PQRS, PQ와 QR의 길이 같으면 PQ와 이 PS의 길이도 같죠. 그렇게 되면 밑변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높이는 높이도 일정하죠. 삼각형 PSO, 이 PSO 넓이도 24가 되고 POQ, 얘 넓이도 24가 되고 QOR, 얘도 넓이가 24가 되죠. 돌려 생각해보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는 모두 밑변으로 똑같고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넓이 24, 넓이 24, 넓이 24, 전체 넓이 72가 되죠. 72. 그래서 이 큰 삼각형 넓이가 72인데 Y는 X랑 이제 수직이죠. 수직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각도가 45도, 45도가 되면서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넓이가 72가 나왔다는 것은 2로 나누기 전에 144였다는 얘기고 이 좌표가 12,0, 여기는 0,12가 되죠. 이때 이 P와 Q가 3등분이 된 점이기 때문에 3등분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가 4, 여기가 8, Y도 3등분, 여기가 4, 여기가 8. 그래서 Q의 좌표는 8,4가 되고 P의 좌표는
4,8이 됩니다. 그래서 P와 Q의 좌표 찾았고, 그 다음 BQ의 길이. BQ는 Q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이제 B의 좌표만 찾아주면 되겠죠. B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B의 좌표는 요 MX와 이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둘이 찾아서 연립하면 이 교점이 나오겠죠. 근데 Y는 MX 그래프가 요 P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P점은 4,8. 4를 대입해서 8이 되려면 M은 2였던 거죠. 그럼 당연히 얘가 2분의 1 X가 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면서 동시에 8,4를 지나가기 때문에 x-8 플러스 4. 그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플러스 20이 되죠. 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이 직선과 y는 2x. 둘이 만난 교점이 b이기 때문에 y는 2x랑 연립을 해보면 이 항에서 4x는 20, x는 이제 5가 되죠. 그럼 x가 5니까 요 b의 좌표는 5,5를 대입해서 10이 되죠. 5,10. 따라서 b의 좌표는 5,10이 됐고, q의 좌표는 8,4. 그럼 선분 bq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8에서 5 빼면 3 제곱하면 9, 10에서 4 빼면 6 제곱하면 36, 루트 45가 되고, 루트 45는 3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3 루트 5, 4번이 정답이겠죠? 22번 두 집합에 대해서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면, a와 b에 겹치는 게 있으면 빼고 없애고, 그다음 b에 이 겹치는 게 없는 것들은 그냥 사라지죠. 그 대상은 a이기 때문에 이 a에 대해서만 원소가 남습니다. 더해주면 이제 20이 되죠. 23번. 외분한 점의 좌표가 a, b일 때. 자, 외분 2대 1로 외분이기 때문에 외분은 빼죠. 2 빼기 1분의 2, 7에 14 빼기 3, 콤마 2 빼기 1분의 22 빼기 3, 11, 19. 11과 19를 더해주면 30이 되겠죠. 자,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해라. 그럼 만나려면 연립해서 x제곱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인데, 만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만나려면 크거나 같다. 만나지 않으려면 0보다 작다. 1 마이너스 24 플러스 4K가 되고, 이 4K가 이항해보면 23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럼 K는 4분의 2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K의 자연수 최소 값은 6이 돼야죠. 좌표평행 위의 점 a를 x축에 반영 1만큼, 점이니까 그냥 1만큼 더하면 되죠. 4, y축에 반영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 마이너스 5. 평행 이동한 점이 b라 하자. b 직선 ab를 찾아야죠. y는 기울기 4 빼기 3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x 마이너스 3 더하기 11
y 축의 방 1만큼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플러스 12 24가 되죠. 이때 이 직선의 y절편,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 24가 되죠.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다. 이때 명제 p이면 낙 q이다. p이면 낙 q다는 p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는 거죠. 낙 p면 q이다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명제도 참여해야겠죠. 그럼 낙 q는 p가 돼야 되고 낙 q가 p이다라는 거는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p가 q의 여집합이 포함되고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면 이 p와 q의 여집합은 똑같은 거죠. 서로 포함이 되니까. 그럼 p는 x는 2분의 a고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자, 2차함수가 되고 2차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2분의 a만 나오려면 2차함수가 x축에 이렇게 딱 닿아줘야죠. 작거나 같은 쪽. 작거나 같은 쪽인데 작은 쪽은 없고 같은 값이 2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2차함수가 x축과 접했기 때문에 중근을 갖고 그 중근이 2분의 a이기 때문에 요 식이 누구랑 같냐면 x-2분의 a의 전체 제곱이랑 같아야겠죠. 전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분의 a제곱이 되고 4분의 a제곱이 9가 돼야 되면 a제곱은 36, a는 이제 6이 돼야 됩니다. 문제에서 양수를 했죠. 그래서 a가 6이 되고 a가 6이면 b도 6이 돼야죠.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면 12가 됩니다. 자, 집합 x가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x1과 x2가 모두 이 x의 원소일 때 1과 4 사이에 있는 그 두 값은 여기죠. 1, 2, 3, 4 이 사이에 있는 두 값은 fx1이 더 크다. x가 더 작은데 함수값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일 때는 조합 c를 이용해서 뽑죠. 6c4는 6c2랑 같고 6c2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서 15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5가지가 되죠. 15가지가 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1, 3, 5, 6을 뽑았다. 이렇게. 그러면 4가 1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2가 5로 가고, 1이 6으로 가겠죠.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거꾸로. 그리고 나서, 이제 5와 6이, 이제 2와 4를 골라야 되는데, 2와 4를 이렇게 하나씩 딱 골라주면, 1대1 등이 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5, 6이 2와 4를 전부 다 하나씩 고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골라야죠. 그래서 따로 고르는 거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 5와 6이 2와 4를 전부 다 안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 3, 5, 6 중에서 중복해서 또 고르는 겁니다. 그럼 5가 4가지, 6이 4가지, 16가지가 되죠. 이번엔 5가 2와 4 중에 하나를 고르고 6이 1, 3, 5, 6에서 고르는 거. 그럼 5가 2나 4, 두 가지 6이 1, 3, 5, 6, 4가지. 반대로 6이 2, 4, 2가지, 5가 1, 3, 5, 6, 4가지. 또는 5, 6이 동시에 2를 고르든지 아니면 동시에 4를 고르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죠. 16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2 그럼 10, 24, 34가 되고 15 곱하기 30은 450, 다시 4를 곱하면 60,
더해주면 510까지가 되겠죠. 28번, 1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 A는 K 이하의 짝수, B는 K의 약수. A의 원소와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곱했더니 15가 된다. 이때 합집합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 자,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음수나 아니면 분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원소 A의 개수와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가 15가 됐다는 얘기는 15의 약수인 1 곱하기 15 또는 3 곱하기 5, 5 곱하기 3, 15 곱하기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네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헤아려 보면 되겠죠. 그럼 A의 원소가 하나다. A의 원소는 짝수인데 짝수가 하나다.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 또는 3이 되겠죠. 2 이하의 짝수 2, 3 이하의 짝수 2, 4가 되면 2, 4 두 개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K가 2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K가 2면 전체 원소도 1, 2가 되고 이때 A의 원소는 2, B의 원소는 2의 약수 1, 2. 그럼 B가 전체 집합이죠. 전체가 1이었기 때문에. 그럼 A 합집합 B에서 B가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의 여집합. 그러면 공집합입니다. 근데 공집합의 개수가 15개가 될 수가 없죠. 성립을 안 하고. K가 3일 때 전체는 1, 2, 3. 3 이하의 짝수 2. 3의 약수 1, 3. 자,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1, 2, 3. 1, 2, 3도 전체.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 15개가 될 수 없습니다. 3과 5. 짝수의 개수가 3개가 나오려면 K는 6이거나 아니면 7이 돼야죠. K가 6이면 집합 A는 이제 2, 4, 6이 되고 집합 B는 6의 약수인 1, 2, 3, 6이 되죠. A 합집합 B는 1, 2, 3, 4, 6. 그럼 이거의 여집합은 5. 5는 원소 하나죠. 5개가 아니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7이면 집합 A는 7보다 작은 짝수 2, 4, 6이 되고 B는 7의 약수 1과 7이 되죠. 그럼 A 합집합 B는 1, 2, 4, 6, 7.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은 3과 5죠. 3과 5 두 개가 되고 다섯 개가 아닙니다.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죠. 자, 이제 짝수의 개수가 다섯 개가 된 경우 다섯 개는 2, 4, 6, 8, 10이니까 K는 10이거나 아니면 1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집합 A는 짝수니까 2, 4, 6, 8, 10이 돼야 되고 B는 10의 약수 1, 2, 5, 10이 돼야죠. 합집합은 1, 2, 4, 5, 6, 8, 10. 그 없는 거는 여기 없는 거는 3, 그리고 7, 그리고 9가 되죠. 그 3, 7, 9. 3, 7, 9 3개 맞죠? 3, 7, 9가 되고 3, 7, 9 곱하면 7, 3, 21 곱하기 9가 돼서 189. 정답은 189가 바로 되죠.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존재하는 거고 지금 하나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풀어도 되지만 한번 해보면 K가 11이다. 그럼 A는 11 이하의 짝수이기 때문에 2, 4, 6, 8, 10이 되고 B는 11의 약수 1과 11. 나 A 합집합 B는 이렇게 합친 거고 요거의 여집합은 여기 없는 거. 없는 거는 1, 2, 3, 4, 5, 6, 7, 8, 9. 그럼 4개가 되죠?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 15일 때 짝수의 개수가 15개면 K는 30 또는 31이 돼야죠. K가 30일 때는 집합 A는 2, 4, 6, 8, 10, 12, 14 이렇게 돼서 30까지가 되겠죠. 30의 약수는 1, 2, 3, 4, 5, 5, 6, 10, 15, 30 이렇게 됩니다. 이때 A와 B의 여집합의 원소가 하나라고 했는데 A와 B 여집합은 1, 2, 3, 4, 5, 6,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1 이렇게 많이 나오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죠. 31도 A는 2, 4, 6, 8, 10 이렇게 짝수가 될 거고 B는 30의 약수인 1과 31만 되는데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찾아보면 2, 3, 3 안 되죠? 4, 5, 6, 7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개라는 거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K가 10이 됐을 때 이 원소 3개가 나오고 이 원소 3개를 곱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29번 다항식 fx 4차식이죠. 4차식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와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x는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4차함수가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죠. x축과 교점이 없다는 얘기인데 X축과 교점이 없으려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죠.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이렇게 2차 함수가 두 개가 연결된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X축보다 더 위에 있고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이 근이 되고 예를 들어 알파와 베타고 알파 베타가 근이 되면 X-알파 이렇게 1차식의 항이 나오죠. X-베타. 근데 X축과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항이 나오지 않고 이런 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4차식은 인수분해가 아예 하나도 안 되든지 아니면은 2차식과 2차식이 곱해진 꼴이 될 겁니다. 근데 이 2차식이 전부 다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조건 나. 자, Fx는 두 다항식을 인수로 갖고 hx를 gx로 나온 나머지가 1차식인 걸로 봐서는 이 gx는 2차식인 거죠. 그래서 2차식이 되고 hx도 2차식이 돼서 지금 gx와 hx는 2차식 곱하기 2차식이었던 겁니다. 그럼 2차식 곱하기 2차식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hx와 gx로 나누면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4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hx는 gx 곱하기 몫은 1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x를 x제곱 mx 플러스 n으로 놓으면 이제 hx는 m-4x n-1로 놓을 수 있고 이 둘의 곱이 fx가 되는 거기 때문에 fx는 이렇게 되고 전개해가지고 두 식을 비교하면 되겠죠. 일단 3차항부터 3차항이 개수가 a 플러스 2 그럼 3차항의 개수는 자, x제곱과 x 그래서 n-4 x와 x제곱 더하기 m 2m-4가 되겠죠. 그 다음 x제곱 x제곱은 3개나 나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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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하고 그 다음 ax x는 이렇게 곱해서 m 곱하기 n-1 더하기 n 곱하기
n-4가 a가 됩니다. 상수항은 n 곱하기 n-1이 이제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을 먼저 찾을 수 있겠죠. 전개 보면 n제곱 마이너스 n, 6이 이용하면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n 마이너스 3, n 더하기 2는 0. n은 3 또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n이 3일 때랑 이제 마이너스 1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2차식이 판별식 0보다 작다,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이 gx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이용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n이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 3이 되면 m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m이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숫자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을 수 있죠. 0보다 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마이너스 2면 m제곱 플러스 8이면 0보다 작을 수 없죠. 얘가 제곱이고 8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아예 가능성이 없고 3이 괜찮죠. 따라서 n이 3이 되고 n이 3이기 때문에 n을 3을 대입해보면 3 대입하면 2m, 3 대입하면 3m, 마이너스 12, 이 값이 a가 됩니다. 그러면 5m은 a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요 위에서는 이항해 보면 a 플러스 6이 2m이 되고, 그 5m은 a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여기다 6을 더해주면 되겠죠. 6을 더하면 a 플러스 12는 2m 더하기 6. 이항하면 3m이 6. m은 이제 2가 됩니다. m이 2면 4, 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결국에 b도 찾아야죠. 아까 b 3개 곱하는 거. 자, bx제곱, 그러니까 b죠. b는 x제곱 n-1, 그래서 n-1. 개수만. 자, mx, m 더하기 4x, m 곱하기 m-4, nx제곱, n이 되죠. 그럼 b는 n이 3이었기 때문에 2가 되고 m은 2였기 때문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 n은 3, 2, 3, 5,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1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이 4, b제곱이 1, 더해주면 5가 되겠죠. 두 상수 AB에 대해서 함수 루트 마이너스 묶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무리함수는 원래 오른쪽 위로 올라간 함수죠. 이렇게 루트 X. 이렇게 X의 부가 바뀌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왼쪽 위로 이사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y의 부 바뀌면 x축 대칭이 되면서 사사분면 쪽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gx는 절대값 fx, 이 함수를 절대값 붙인 후에 b를 더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대입하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2a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서 부가 바뀌고 다시 뒤에 절대값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의 식은 절대값이 있고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b가 되죠. 조건 가에서 실수 t에 대해서 gx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직선 y는 t와 y는 t는 가로줄, 가로줄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를 ht를 하면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의 교점의 개수의 곱이 4개가 된다. 그러니까 언제 4개가 되는지, 4인지 1인지 아니면 2 곱하기 2인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확인해보고 그때 알파 베타 0이 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이
근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0, 최대값이 15다. 그럼 이 마이너스 30과 15를 이용해서 AB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의 평행이동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A와 B를 조건을 달아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A도 양수, B도 양수, 둘 다 양수일 때를 이제 먼저 풀어보면, 자, 처음 그래프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사분면으로 올라가는데 원점에 있던 무리함수였죠. 근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바꾸면 이렇게 되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근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근데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린 거죠. 이 그래프를 절대값 붙이면은 이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B가 됩니다. 이때 Y절편은 B가 아니라 B보다 지금 작게 그렸는데 큰지 작은지 모르죠. A와 B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그린 거고, 여기까지 그린 게 절대값까지 그린 거고, 다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를 B만큼 위로 올려 그려야죠. 올려 그리면 이 점이 2B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 이렇게. 이게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A보다 클 때는 이 함수. 자, 이 함수는 B가 양수이기 때문에, B가 양수면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돼서, 원래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는 4사분면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죠. 이 4사분면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원점에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렇게, 다시 Y축 방향으로 2B만큼, Y축 방향으로 2B만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무리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일정한 값으로 가면 정근선도 있었겠죠.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건데 이제 완만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X축이 정근선처럼 돼서 X축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로줄을 그리면 최대한 많이 만나면 세 점에서 만나고, 하나, 둘, 셋. 적게 만나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네 점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곱해서 4가 됐다는 얘기는 2 곱하기 2였단 겁니다. 2 곱하기 2. 그럼 2 곱하기 2가 되려면 요 뾰족한데 여기 닿아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닿아서 여기와 여기. 여기가 알파와 베타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컸죠. 그래서 위에가 베타고 밑에가 알파인데, 이때 알파일 때가 B였죠. 알파가 B가 되고 베타가 이제 2B가 됩니다. 이제 그럼 베타 만나는 점이 여기와 여기죠. 알파 만나는 점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여기, 최대값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때 이 함수, 이 함수는 절대값에 의해서 좁혀 올라온 함수가 아니죠.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였었죠. 그대로였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벗고, 양수니까. 그다음 B를 더해주면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죠.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30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2B가 되죠. 이 점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2B. 대입하면 루트 30 더하기 A는 2B가 됩니다. 제곱하면 30 더하기 A는 4B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갖는 이 그래프는 식이 이거였고, 이 점의 좌표가 X가 15니까 15,B죠. 15,B. 대입을 해보면 Y는 B 마이너스 루트 15, 15 A 플러스 2B. 이항해보면 루트 15 A는 B, 제곱하면 15 A는 B 제곱.
둘이 연립, 연립은 그냥 더하면 되죠. 더하면 a가 없어지고 45는 더해서 5b제곱. b제곱은 9가 되고 b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b는 양수죠. b가 3이 되고 b가 3이면 3, 3, 9. b제곱이 9면 a는 이제 6이 되죠. 따라서 a는 6, b는 3이 나왔고 물어본 거는 g150. 이 그래프 자체가 gx죠. 이 그래프가 gx인데 150이면은 이쪽 그래프죠. 이쪽 그래프. 이쪽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식에 대입합니다. 요식은 다시 y는 마이너스 루트 x, a가 6이었고 a가 6이었고 b가 3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6이 되고 150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150 빼기 6, 144 더하기 6이 되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6. 그래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 되고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36. 정답은 36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로 가정했는데 운이 좋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친절했죠. 한 번에 답이 나왔는데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해보면 성립 안 하겠죠. 그래서 왜 성립 안 하는지 한번 보면 이제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원래 마이너스 루트 x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24분의 있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 그럼 a만큼 회동하게 되면 a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a까지 오고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인데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고 이 그래프를 다시 절대값을 붙이면 x축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서 올려야 되는데 x축보다 아랫부분에 있는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느낌이 쎄하죠. 틀렸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 다시 플러스 b만큼 회동하는데 b가 음수기 때문에 b만큼 회동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x축에 닿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가 되고 a보다 클 때는 요건데 b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으면서 b가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더하면 없어지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회도한 거죠. 마이너스 루트 x를 마이너스 루트 x를 이 그래프를 그럼 a만큼 회도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결국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가로줄을 그렸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죠. 항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 곱하기 1은 1이지 4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b가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죠. 자, 이제 a가 음수일 때도 해봐야 되는데 a는 x우측 평이동이죠. 그래서 x우측 평이동이면 이 그래프가 그냥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값을 또 찾으면 되는데 a가 음수일 때는 이 계산을 했을 때 음수가 안 나옵니다. 그 성립하지 않고 b가 음수일 때는 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4점에서 만나는 알파 베타가 없겠죠. 운이 좋게 한 번에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경우를 다 나눠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조건에 맞는 게 나오면 바로 답을 찾으면 되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서 모순이 나오면 바로 버리고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